껍질이 영양 성분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 감자에도 마찬가지예요. 블루코리가 문제예요. 블루코리나 양배추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데쳐서 먹으면 안 돼요. 데치면 물을 먹는 게 낫지. 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다 녹아내리거든요. 영양 성분이. 그래서 쪄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양 손실이 없어요. 물론 뭐 된장찌개나 뭐 이런 거 하는 데다가는 그냥 넣어도 상관없지만 국물까지 다 먹게 되니까.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초고추장에 증류기 찍어 먹는다든가 나물로 무쳐 먹는다든가 할 때는 쪄서 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무와 무말랭이. 예, 무는 참 좋은 성분 많아요. 무황도 많고 뭐 비타민 C도 많고 또 소화 효소제도 많고요. 많은데 얘를 말리게 되면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생겨나요. 무로 보면은 자기 몸을 난도질 장했잖아요. 다 잘라놓으니까. 그냥 얘가 막 자기 생명 호름을 내면서 자기 몸을 치유를 해요. 그럴 때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면서 비타민 D3, 우리 사람이 햇볕을 받아야지만이 D3가 생겨나는데, 이 무말랭이는 비타민 D3가 많고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몸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햇볕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햇볕을 많이 봐야 돼서 D3가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햇볕을 잘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무말랭이 차 같은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버섯 종류 같은 경우도 햇볕에 말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햇볕에 말리라고 하니까 창문을 닫아놓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볕을 햇볕이라고 생각해요. 공기가 안 좋으니까 바깥에다 못 말린다고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무도 소용이 없어요. 직사광선을 쓰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 30분이라도 말려서 쓰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봄에 나오는 것들을 한 시간 정도씩 세워가지고 내가 먹을 양만큼씩 냉동실에 넣어놔요. 생으로 먹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더 약성이 있다라는 거죠. 미나리는 소금물에 데쳐서 말려서 식초물에다 먹어야 돼요. 왜냐면 엽록소는 소금으로 깨야 되거든요. 소금이 아니면 안 깨져요, 엽록소는. 그리고 그 소금으로 깨서 식초와 같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식초는요, 발효식품의 종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가지고 여러분들 막 건강식품을 먹는다든가 그런 약 같은 거 먹을 때도 식초물에 먹으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비타민 C를 활성화시켜서 잘 데리고 들어가는 게 식초고요.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20%밖에 안 되는데요. 이 식초물에다 먹으면 뼈까지 업고 들어간대요. 식초물이. 파슘제를 먹을 때 골다공증 있는 사람들은 많이 흡수되게 먹으려면 꼭 식초물에 먹어야 된대요. 잘 먹어야 된다는 개념이 많이 살을 넣고 먹는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많이 먹는 사람들이 빨리 죽어요. 왜 빨리 죽냐? 이게 먹는 가지 수마다 다 효소가 다르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 효소가 없어지면 우리가 삶이 끝나니까 효소를 아끼자는 거예요. 하루에 3찬, 5찬 미만 이렇게 먹는데 한 끼에 5찬 미만, 3찬씩만 딱 돌아가면서 먹으면 9가지를 먹잖아요. 그리고 소식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가 이만한데 이게 막 팽팽하게 먹어봐봐요. 얘가 주물럭거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공간이 있으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된다. 소식. 근데 제가 아팠을 때 제일 잘한 게 전 제가 간헐적 단식을 했어요. 저녁에는 과일당 하나 먹고 그 이튿날 물 외에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8시 이후에 먹으면 벌써 저녁 6시 전에 끝내고 아침 9시에 먹으면 1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14시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위에 들어가서 주물럭거려가고 소장에 가서 소화 흡수가 되고 그 영양분이 이제 간으로 가서 우리 몸에 돌고 또 신장에 가서 또 나 마지막 걸어서 또 다 걸러서 다시 영양소가 간으로 와서 간에서 또 다시 한번 돌리고 이럴 때가 제가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면 14시간 중에서 8시간이 걸렸다 해도 6시간은 장기들이 쉬게 되잖아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녁에 폭식하고 야식을 많이 먹는 게 사람 치명타예요. 특히 저녁에 이런 그 고기 종류를 많이 먹게 되면요, 신장하고 대장이 망가져요. 우리가 그런 음식을 소화 흡수를 시키는데 생것은 20%밖에 소화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돼요. 근데 갈아서 먹으면 한 40%. 근데 삶아서 먹으면 60%인데 삶은 걸 갈면 80%. 거기에다가 간장이나 식초를 넣어서 먹으면 120%.
그랬더니 왜 120%냐, 왜 더 넘치냐는 거죠. 근데 식초나 간장이 들어가면 거기 간장이나 식초 속에 있는 호박산 뭐 이런 그 유기산들이 많이 있고요. 간장에는 그 콩이 들어갔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이라든가 단백질 종류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이제 120%라고 표현을 합니다. 멸치도요, 큰 멸치보다는 작은 멸치, 그 밤멸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입이 조그마니까 플랑크톤밖에 못 먹잖아요. 미생물 같은 것밖에 못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장은 그 완전 미생물 덩어리죠. 그런 것들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쥐가 잘 나고 눈꺼풀 벌벌 떨리고 이런 것들은 다 막아내신 거죠.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제일 좋은 게 미나리하고 파래에다가 해서 참깨 들깨 넣어갖고 먹는 게 제일 방울심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콜링 박사라는 분이요, 암이라는 거를 정의를 내린 게 뭐 어떻게 내리냐면, 암이란 비타민C가 부족해서 콜라겐 합성이 안 된 병이래요. 콜라겐은 비타민C가 없으면 절대 합성이 안 돼요. 장이 좋아지면 피부가 좋아지고요, 장이 좋아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머리로 신경 쓰면 장이 아픈 이유가 머리하고 직결됐다는 얘기예요, 장이. 근데 이 장은 또 피부하고도 직결이 돼 있어요. 장이 좋으면 피부가 좋아. 흡수와 배설의 평형. 먹는 것만큼 우리가 내놔야 되는데, 이 유익균들이 많아지면요, 이 내가 먹은 양보다 변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변에 미생물이 섞어 나오거든요. 한 40%가 섞어 나온대요. 배설을 못하고 변비가 생기면 독소가 생기잖아요. 독소가 몸 안으로 퍼져버리면 이게 내 몸에 또 이제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질환은 소장이 살려지면 치료가 되고요. 소장의 세포는 매일 새롭게 탄생이 되고, 장 훈련을 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과일당, 복합당이라는 걸 앞으로 이제 레시피를 주고 하게 될 건데, 아침에 먹는 거, 저녁에 먹는 거 보면은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칼륨으로 먼저 회복을 시키고, 나트륨을 쫓아내는 거, 몸 밖으로. 나트륨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안으로 들어가면 물이 따라 들어오니까 부종이 생겨요. 그 부종이 생김으로 인해서 몸이 차가워지고, 이런 것도 생기고, 이 소통이 안 되는 거가 가장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근데 우리 몸과 세포와 내 혈액이 바꿔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100일 이상 해야 된다는 거죠. 질병은 보통 다 유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음식이 유전이지 질병이 유전인 거는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당뇨가 걸리면 자식도 당뇨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 거죠. 아, 그 음식 치유는 뭐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어느 영양학자들은 이런 영향이 있다, 뭐 비타민 A가 많다, 비타민 C가 많다, 뭐 어떤 성분이 많다, 이렇게 해서 영양학적으로 해서 병을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의사들은 어떤 약성을 가지고 치유하려고 하잖아요. 뭐 사추뿌리를 먹으면 위장이 좋아진다, 뭘 먹으면 뭐가 좋아진다, 이런 약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음식 치유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식물이 어디서 자랐고 어떻게 사는지, 구조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우엉차를 많이들 해서 드시는데요, 우엉차 왜 드세요? 그러면 좋다고 하니까 먹는데요, 왜 좋은지는 알고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쭉 파고 들어가잖아요, 땅을. 그 얘는 뚫는 역할을 잘 하겠잖아요, 땅을. 그 딱딱한 땅을 파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변비에 좋고 혈관 막힌 데 좋은 거예요. 얘는 뚫어주는 역할. 거기다가 사포닌이 또 많아. 사포닌은 비누거품이라는 뜻이잖아요. 씻겨주는 역할을 잘해. 그러니까 독소를 잘 빼내. 몸의 독소를. 독소를 다 씻어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빈들레가요, 정말 좋은 성분이 많아요. 사포닌 성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 오래된 거 이렇게 깨보잖아요. 하얀 진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차로도 만들어 먹고, 나물도 만들어 먹고, 뭐 짜가치도 만들고 김치도 만들고 만들 거 많아요. 사계 평형은 그 양기생물은 아까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햇볕은 따스함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가도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기생물은 엽록소인데요. 예, 이 엽록소고요. 활기생물은 분자생물, 우리가 이제 그 발효식품 이런 것들이고, 그 활기생물에는 NT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뉴트라스티컬이라는 약자인데, 이거의 그 제품 엽록소인데, 이 엽록소가 많은 음식들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고, 겨울에는 엽록소들이 있는 제품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두류가 엽록소들이 있는 걸 먹게. 그러니까 이거를 순리적으로 탁 돌아가면 병날 게 없어. 근데 사람이 과학의 문명에 의해서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병들게 되게끔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제철에 나온 음식이 좋다 좋다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철에 나온 음식이 하도 없으니까 이제 제철에 나온 음식 좋다 소리 안 하잖아요, 방송에서도 별로.
근데 제철에 나온 음식들이 없는 거예요. 미역은 이제 엽록소가 많다고 했잖아요. 엽록소를 깨려면 모르겠어요. 소금으로 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직간장으로 깨면 되거든요. 이거를 바락바락 볶아요. 다시물 같은 거, 멸치 다시물 이런 거 내가지고 조금 붓고 바락바락 볶다가 어느 정도 볶은 다음에 들기름을 넣고 다시 한번 볶아서 푹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들깨가루를 넣어서 정말 질리도록 먹으면 당뇨 고혈압은 형제병이에요. 당뇨가 좋아지면 고혈압도 좋아지고 고혈압이 좋아지면 당뇨가 좋아져요. 이 미역국만 열심히 먹어도 되고 직간장만요 물에다 조금씩 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두 잔씩만 마시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고혈압이 낫는다고. 근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이 감자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감자 애기 주먹 많은 거 하나씩요 아침 저녁으로 생진만 내서 거기다가 간장 조금 타가지고 먹으면 염자 들어간 병은 다 고쳐져요. 염증이 생긴 건 관절염, 위염, 역류성 식도염 다 고쳐져요. 안 먹어요. 키토산을 잘 먹으려면 보리새우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식초하고 바나나를 섞어갖고 키토산 식초를 만들면 돼요. 대상포진 걸린 사람은 이 키토산 안 먹으면 안 돼요. 중이염은 파래가 좋아요.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는 사람도 이명. 대형절개한 아기들은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질병들을 빨리 못 익히거든요. 중이염 같은 경우는 빨리 치료해주세요. 과일당 복합당을 맛있게 만들어갖고 애들한테 같이 먹으세요. 뭐 같이 먹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그거 하나씩 먹고 백김치 국물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간장, 된장, 식초 이런 것들 많이 드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백김치를 담을 때도요 빨간 파프리카를 갈아서 걸러서 넣으면 빨간 파프리카는 성장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노란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많아요. 주황색 파프리카는 베타카로틴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초록색은 미네랄이 많고요. 엽록소 많고요. 그 색깔대로 다 달라요, 영양소가. 백김치만, 허옇게 백김치만 먹기도 그 또 언뜻 질리잖아요. 그럼 빨간 파프리카를 좀 갈아서 걸러서 넣으면 붉은 색깔이 난 데다가 이렇게 내니까 또 그런대로 괜찮고요. 당근을 갈아서 그 당근 물을 넣어요. 저는 부추가 굉장히 좋으니까 부추도 갈아서 즙 내가지고 거기다 넣어갖고 초록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게 되고 그러거든요. 애기 낳았을 때 막 빨간 김치 먹고 싶은데 막 못 먹고 먹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파프리카를 그 육구를 채워줘요. 빨간 파프리카를 담아서 맵지 않게 먹을 수 있는데 그 파프리카 향이 또 은근 좋아요. 이 김치를 담으면 참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거 안 좋아서 못 먹는 사람들은 빨간 게 먹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다가 토마토하고요 이 파프리카하고 같이 갈아가지고 김치 담아서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맛있게 먹으면서 몸의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죠. 포도씨 같은 경우는 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요. 아토피에도 좋아요.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씨 기름 먹는 게 되게 좋고요. 아마씨는 성인병에 되게 좋아요.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것들에게 좋아요. 그래서 해기생물은 이제 갯벌생물, 파래, 미역, 바지락, 모시조개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다시마는 불용성이기 때문에 다시마 자체만 먹으면요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마는 되게 육수용이잖아요. 국물 내서 먹잖아요. 근데 다시마는 넣고 오래 끓이면 국물이 텁텁해. 맛이 뜨뜨름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5분만 끓이고 건져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양기생물은 활기생물이 있어야만이 흡수화가 되고요. 지기생물은 해기생물이 있어야지 극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해기생물, 그러니까 해조류 같은 걸 먹을 때는 그 씨앗 종류하고 같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역국을 끓여서 들깨가루를 타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들깨가루만 아니고 아마씨가루 넣어도 되고 햄프시드 같은 거 넣어도 돼요. 그런 거 넣어서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으면 훨씬 극대화가 되는 거죠. 양기생물은 발효된 음식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마그네슘도 식초물에다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음식치의 실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음식치의 10대 영양소가 있어요. 그게 유산균, 엽록소, 효소, 미네랄, 복합당, 섬유소, 키토산, 홀라겐, 오메가3, 유기산. 이게 융합이 어떻게 잘 되냐면 미네랄하고 키토산하고 유기산하고 같이 먹으면 융합이 잘 돼요. 또 효소하고 섬유소하고 유산균하고 같이 먹으면 좋고요. 키토산, 콜라겐, 오메가3는 복합당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복합당이라는 거는 단당 있고 이당이 있거든요. 단당일 때는 그냥 단맛이거든요. 하나 있고 이당. 복합당은 여러 개로 쪼개진 거가 이제 복합당인데 이 복합당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끓여 먹는 그 재료들이 다 복합당을 만드는 재료들이에요. 저녁에 먹는 거는 미생물의 밥인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제닉스라고 있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먹어주는 유산균 제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제닉스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같이 먹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생물은 유산균을 먹으면 지금은 미생물이라고 많이 하죠. 예전에는 유산균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미생물을 먹으면 우리가 몸에 들어가서 살아서 장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유산에 녹고 뜨거워서 녹고 이렇게 다 죽을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유산균에 밥을 먹여주면 내 몸에 살아있는 유산균에게 밥을 먹여서 얘를 활성화를 시켜버리면 그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고구마 껍질이 항암제 그래서 최고라고 일본에서는 지금 막 항암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껍질들이 깨끗한 거 상처난 거 말고 깨끗한 거 이런 거 갖다가 같이 깍두기를 담으면 은근 맛있어요. 물김치 많이 먹이고 엄마 식초에다가 매실은 천연 항생제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매실차 주잖아요. 식중독까지는 주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민족들은 식물성 유산균이 필요한 민족들이라 이 동물성 유산균이 들어가면 식물성 유산균이 자리를 안 내줘요. 텃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살아나.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식물성 유산균이 필요하냐면 양수 속에는 미생물이 하나도 없어요. 소금물을 4배로 희석한 미네랄 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기가 나올 때 10달이 되면 아기가 졌을 때 정말 좋은 물 먹어야 되고 좋은 음식 먹어야 돼요. 아기가 되게 건강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10달째 되면 엄마 몸에서 건강한 미생물들만 이 항문을 통해서 산도로 넘어간 산도가 10cm잖아요. 이 10cm 쫙 터널에 포진돼 있다가 날짜가 돼서 아기가 자연분만할 때 나올 때 막 쏘아준대. 눈, 코, 입, 이 피부로 다 들어가요. 엄마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초유가 좋은 게 나온다고 또 초유 사서 먹이는 엄마들도 많아요. 소는 소젖이에요. 어쩔 수 없이 소를 먹이는 거예요. 소는 태어날 때부터 14kg가 나가는 소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소 우유란 말이에요. 우리 애기들은 몇 킬로예요? 3.3kg. 물론 정제해서 나왔다 하지만 오버되는 영양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세포가 처음에 커져버리면 그 세포는 계속 비만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또 더더군다나 애기들이 크는 영양소는 많이 있지만 미생물이 밥이 되는 영양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생물이 살아나질 못하는 거죠. 자기 먹을 거가 없으니까 굶어죽는 거예요. 근데 엄마 모유 속에는 애기가 성장하는 좋은 영양소도 많이 있지만 애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미생물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장을 치료하는데 한 가지 식품으로만 치료할 수 있다라고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엄마 모유예요. 그 위에는 우리 몸은 한 가지 식품으로 우리 몸을 고칠 수 있는 식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엄마 모유를 어디서 구해먹냐고요. 자기 자식도 먹일 것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낸 게 과일이다. 예, 음식 치유에 여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면역력의 정상화를 시켜야 돼요. 소장의 기능을 살려내야 되고 유익미생물이 많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이 정상화를 시켜야 돼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정상화시켜야 되고 세포의 정상화, 엽록소 제품을 많이 먹고 마그네슘을 많이 먹어서 세포의 정상화를 시켜야 되고 영양의 정상화, 미네랄을 많이 먹어야 되고요. DNA 변이의 정상화, 음식과 마음은 똑같아요. 정말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약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네. 정말 음식은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도 저는 과일당 복합당을 안 떨어뜨리고 먹어요. 지금 오늘도 끓여놓고 왔거든요. 중국의 그 도덕경에 보면은 오미구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미구상이라는 말 뭐냐면 다섯 가지 맛으로 인해서 내 입이 길들여져 가지고 질병으로 인해서 나를 역습을 당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입습관을 고쳐야 돼요. 혀는 자기 입이 즐거운 것만 먹는단 말이에요. 장을 훈련을 시켜놓으면요 내 안에서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과일당 복합당을 먹고 장이 길들여지면요 점심에 예를 들어서 막 소금구이를 짭짤하게 먹었다 해도 이 소금구이가 내 몸에 흡수가 안 돼요. 장이 길들여지면 내 뇌하고 상관없이 장에서 지가 알아서 받아들일까 받아들이고 배설할까 배설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로.